이게 똑같은 게 이게 많이 있더라고. 똑같은 거 뭐가 많아? 그거 똑같은 거 같지. 그래서 뺐는데. 똑같은 거 많이 쓰면. 자, 삼산은 발락을 그럼 한 번 더 점검을 합시다. 삼산은 발락 청취거든 왜요 시작. 허쇼 나만 빠지고 내가 안 되는 거 해줄란 게 시작.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시작.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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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이리 저 좀 저리 저 좀 부름 밑에 이리 저 춤저리저 춤무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가 머리 흐르글 동이고 진득이 눌렀다 머리 흐르글 동이고 반불 치먹었자락을 좔좔 끄네 반물 치맛자락을 좔좔 끄네 반물 치먹었자락을 좔좔 끄네 아
두견이로다 예 뜨거운 정상 두견이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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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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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온다고 각세 소리 자주 온다고 각세 소리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런데 만점이 이쁘게 하면 돼요. 이런 디테일을 문구적하고 저기 무시하고 또는 거기를 스르덩 넘어가고 하면은 언제 저게 그 깔끔하고 예쁘고 세련된 소리는 평생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귀찮아도 고기를 다 하나씩 하나씩 그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. 응? 그러니까 진득이 눌렀다 버리르글 동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딱딱딱 해줘야 돼. 귀찮을 만큼 챙겨서 해야 돼. 정사간 두견이로다 두견이로다 자주 온다고 각세 소리 개개 할 때 그 하나씩 그거 하는 거 그거 사이사 있는 거를 싹 그거를 야물딱지게 챙겨줘서 얄뜨르게 챙겨줬을 때. 세련된 소리로 점점점 나가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대충 가면 끝까지 노래가 문구적하게 돼. 마른 과자야 네 굽을 치는 디 입 먹은 꼭부호 들고 아니 돈네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거 그런 거를 싹 해줘야 돼. 그렇게 타로를 칠 때는 타로를 치고 꺾을 때는 꺾어주고 칠 때는 치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뜰히 챙기는 연습을 자꾸 막 저기 막 거시기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조금 막 귀찮고 번거롭고 막 저거 성가시더라도 해줘야 돼요. 노래를 성가시도 부지런히 챙겨서 알뜰히 챙겨서 해야 그것을 다 저기 세련되게 할 수 있지. 아 귀찮아요. 그냥 하고 싶으냐.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아야 그냥 하자고 이러면서 하면 안 돼. 정사 봐봐 이런 것도 삼사는 발락 정치거든 근데 정천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다 정처거든 왜요 이게 수충부는 백도 죽으로구나 처음에는 안 되고 거꾸럽고 그래요. 그러지만 그걸 자꾸 챙겨서 알뜰히 하다 보면 나중에 질이 나갔고 나중에는 이제 보들보들 염소도 그게 다 할 수가 있어. 자꾸 안 해버릇하면은 갈수록 생략하게 돼. 편하게만 소리를 하게 돼. 그러면은 소리가 갈수록 세련미는 없고 그냥 뺏다고만 앙당하게 하게 된다 이 말이오. 뭔 말인지 알지라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뜰살뜰하니 챙겨서 들어오기여요. 그러면 이제 거시기를 할 거예요. 그저 상대소수인 보렴을 몇 장단 또 하더라고요. 자 이번 보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저기 뭐야 그 저기를 싹 알뜰히 챙겨 드셔야 돼요.
뭘 챙겨 먹어야 돼? 그 장식, 구슬 같은 장식을 다 챙겨 먹어야 돼요. 그냥 그거 안 챙겨 먹으면 재미없어.